touch yellow tape to open doors. 나는 아내를 따라 뉴욕에 왔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뉴욕에 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나에게 물어봤다. 나는 머리를 한 대 때려 맞은 것 같았다. 뉴욕에 좋은 점이 있었던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았다. 뉴욕은 물가가 아주 비싸다. 휘발유 값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물가가 비싼 곳이다. 뉴욕의 장점은 없을까? 그래서 미국에 사는 다른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인맥이 장점이라고 했다. 그렇다. 뉴욕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장점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뉴욕에 장점이 없는 것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살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일 것이다. 다만 내가 모를 뿐이다. 나는 이것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내가 만약 뉴욕이 아닌 캐나다의 변두리에 살았다면 눈이 오는 이맘때쯤에는 매일 대문 앞길에 쌓인 눈을 쓸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집 앞에 눈을 쓸지 않는다면 지나가던 행인이 눈 때문에 다쳤을 경우 치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다행히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도우맨이 있어서 집 앞에 쌓인 나뭇잎을 치워준다. 만약 눈이 온다면 쌓인 눈도 치워줄 것이다. 즉 뉴욕에서는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다 벌어온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의 삶인 것이다. 내 생각에는 빌딩이 빽빽한 도심 속에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센트럴파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뉴욕에 사는 장점 중 하나인 것 같다. 아내와 나는 종종 센트럴파크에 가곤 했다. 센트럴파크에는 즐길 거리가 많은데 여름에는 쉰 미도어로 소풍을 가기도 하고 가을에는 셰익스피어 뮤지컬 공연을 보기도 했다. 센트럴파크에는 잔디밭과 호수도 많다. 호수를 거닐다 보면 보이는 성벽이 있는데 그곳이 궁금해서 오늘 가보았다. 그곳이 바로 벨베데레 성이었다. 멀리서 볼 때는 아주 크고 웅장할 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귀여운 성이었다. 하지만 성 위에서 보이는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다. 성 위에서 기념사진을 몇 장 찍다 보니 날이 추워서 발가락과 손가락이 꽁꽁 얼어버렸다. 센트럴파크에 처음 왔던 날에는 더워서 그늘을 찾아다녔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기념품 가게에 가서 몸을 녹였다. 그리고 성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봤다. 추운 날씨에도 센트럴파크를 구경한 사람들이 많았다. 뉴욕이 뭔지, 센트럴파크가 뭔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신기하다. 난 지금 미국에 산다. 돌이켜보니 내 인생에서 미국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지금도 아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아내를 처음 만난 10년 전에 나는 군인이었고 전역 후에는 기계 설계자였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아내와 함께 미국에 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기는 어려운 것 같다. 10년 전 나는 내가 10년 후에 센트럴파크를 거닐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커리어를 쌓고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일지도 모른다. 물론 내가 선택한 전공과 직장이 내게 잘 맞았다. 하지만 나는 더 큰 자유를 꿈꿨던 것 같다. 허황된 꿈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실천한다면 행복할 것 같았다. 운이 좋게도 하고 싶은 것만 해도 굶어 죽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금 나는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모르는 사람에게 내 상품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상품이 물건이든 서비스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진심을 담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내가 뉴욕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의 날씨, 아내가 집에 있어도 손발이 시렵다고 한다. 아내의 손과 발이 시렵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무슨 소리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다. 한 말씀 하시죠, 다람쥐 씨. 한 말씀 하시죠, 다람쥐 씨. 웃어봐, 미안해.